방배동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. 중학교 시절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연예인의 행동이나 재밌는 CF를 따라해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. 당시 제일 유행했던 CF는 이종원 씨가 달려서 점프해서 멋지게 의자를 밟고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그대로 내려오는 CF였습니다.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가 이거 아닙니다. 아니, 그래서 포인트는 의자에 내려와서 땀에 젖은 머리를 빠르게 하면서 내복하는 거였죠. 쉬는 시간만 되면 CF 따라잡기 항상 반이 시끄러웠죠. 그런데 한 친구가 멋지게 달려 점프를 하고 의자를 밟는 것까지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뒤집은 의자 다리에 정확히 똥침을 맞게 된 겁니다. 아 이렇게 알겠다. 바로 그 친구는 119로 실려갔고 제대로 찍혔나 보다. 며칠 후 의사 진단이 나왔습니다. 천만다행입니다.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. 오 진짜 들어간 거야 그게. 천만다행입니다. 천만다행이에요. 감사합니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선생님 혹시 휴유증이라든가 또 병원에 와야 된다든가 뭐 그러면 어쩌죠? 괜찮습니다. 다만 그 친구한테 한 가지 휴유증이라면 휴유증이겠지만 참네 이거 선생님 왜 그러세요? 말씀해 주세요. 큰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니겠죠? 아닙니다. 단지 이 친구는 평생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. 그게 뭔데요?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습니다. 그게요. 대변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두 줄기로 나올 것입니다. 진보 명품.